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41페이지 급탕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탕설비 파트는 문제가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 문제가 출제될 때는 보통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먼저 급탕의 기초 사항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부피가 팽창 또는 수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0도씨 물이, 자, 0도씨 얼음으로 얼게 되면 약 체적 팽창은 9%의 체적 팽창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4도씨 물이 100도씨까지 끓이게 되면 약 4.3%의 체적 팽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로 되면 약 1700배의 체적 팽창이 생기니까, 이를 물의 팽창에 대한 거죠. 물의 팽창.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축이 염세하고 팽창 탱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런 팽창 탱크 개념이죠. 이런 팽창 탱크하고 자, 이, 이제 이동, 거기 옮겨주기 위해서 이상압력 흡수해서 돈다리 위해서 팽창 관을 설치하죠. 이 개념하고 신축이 염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축이 염세.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팽창 탱크는 무엇입니까? 이런 물의 팽창과 같은 이상압력이죠. 이런 팽창과 같은 팽창이나 이런 이상압력을 흡수해 주는 개념이고, 이상압력을 흡수 또는 도피시켜 주는 개념이죠. 이것이 팽창 탱크의 개념이고, 자, 팽창, 신축이 염세 종류는 바로 이겁니다. 배관에 뭐다? 신축 팽창입니다. 배관이. 배관이 이제 뜨거운 물이 가다 보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거는 배관의 신축 팽창입니다. 그래서 배관의 이런, 이런 신축, 수축이나 이런 팽창 개념. 배관의 수축 팽창을 갖다 신축으로 흡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흡수해 주는 겁니다. 배관의 이제 수축 팽창. 그래서 이제 보통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죠.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 이 개념이 자, 신축 염세하고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열량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열량에서 먼저 비열 개념이 나오죠. 비열. 뭐,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비열의 단위를 kcal per kg 도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학 단위에서는, kcal. 그래서 이제, 이 단위를 썼었고요. 지금 현재 SI 단위에서는 무엇을 쓰고 있는가 하면 킬로줄 개념, 킬로줄 퍼 킬로그램 K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 개념이 물의 비열은 현재 약 얼마로 본다?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1kcal 개념이 됩니다. 1kcal, 킬로그램 도시 이것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환산할 수는 있어야 된다. 킬로칼로리가 주어지면 이걸 곱해버리면 돼. 4.2를 곱하면 킬로줄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량은 사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뭐다? 온도 차이 하시면 돼. 열량 곱,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시면 차를 곱해주면 이것이 열량 기본식이 됩니다.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물처리에서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보통 보일러에 이 경수를 사용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스케일 물대가 형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제 연수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급탕 온도 나오죠? 급탕 표준 온도는 60에서 70도씨가 표준 온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호텔의 경우, 1인 1당 급탕량이 75에서 150리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급수량보다 조금 적습니다, 일반.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저 개념이죠. 급수 개념도 사실 들어가가지고 걔가 데워져가 있어야 되니까 급수량이 좀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거기 급탕 설비의 설계 계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것은 거기에 2번의 소요 가스량 구하는 식하고, 3번의 소요 전력량 구하는 식이 아주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소요 가스량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소요 가스량 구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소요가스량은,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급탕량 질량에다가, 급탕량에다가, 근데 이제 급탕량의 단위는 리터 퍼 아워, 킬로그램 퍼 아워, 시간당 몇 리터에 몇 킬로에 이것을 표현해 주면 된다. 그래서 급탕량은 리터 퍼 아워의 개념이네. 급탕량 곱하기 비열에다가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온도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급수 온도, 급탕 온도 주어지면 온도 차만큼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비열에다가 온도 차이 곱해가 급탕량 곱하면 전부 다그 물을 데우기에 들어간 총 열량입니다. 총 열량을 그러면 가스의 소비 연료의 발열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연료의 발열량에다가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소요 가스 소비량 구하는 겁니다. 소요 가스량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모르시면요,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분자에 두십시오.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 그래서 이제 그 가스의 이제 소요라고 하니까 연료의 그 발열량, 가스의 발열량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일러 효율을 곱해주면 나누시면 얼마나 가스가 소비되는 나옵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효율 등급이 안 좋은 것은 가스가 많이 소비되죠. 제가 아죠? 우리도 에너지 등급 좋은 걸 쓰면 됩니까? 소요 전력량이나 휘발유 이런 게 줄어들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요 전력량 구하는 거.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소요 전력량 구하는 시간. 몇 킬로와트입니까? 뭘 구하든 킬로와트로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전기는 이미 정해져 있죠. 전기가 열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1킬로와트의 전력 가지고 할수 있는 게 1킬로와트의 전력은 3600킬로줄입니다. 이미 이것은 정해져 있죠. 3600입니다. 그래서 이제 3600 여기는 가스의 발열량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스에 따라 발열량이 틀립니다.
LNG, LPG도 틀리고 도시가스마다 약간의 발령이 틀리면 쓰는 가스에 따라서. 그래서 3600 곱하기 이제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이거죠. 가스량으로 했던 그 가스 연료 발열량으로 나눈 것이고, 그 다음에 소요 전력량은 1kW 전력이 하는 힘으로 나눈 거죠. 양으로 나눈 건데, 1의 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이게 기본, 많이 출제됐던 형태입니다. 그리고 4번 혹시나 해서 봐 두십시오. 소요 전기량과 하는 것은 기수 혼합식 탕비가 있기 때문에, 자, 소요 전기량과 하는 것은 소요 전기량은 또 동일합니다. 자,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하셔가지고, 온도 차이에다가 나누기. 자, 이겁니다. 자, 이, 자, 우리가, 저거죠? 기수 혼합식 탕비, 이거는 물 속에 전기를 불어넣어서 전기 잠열로 데우는 겁니다.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로 될때 열량이 필요하고, 다시 이것이 전기가 열을 방출하면 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잠열로 나눠주는 게 잠열. 전기의 증발, 잠열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잠열 곱하기 효율을 곱하는데, 효율은 곱할 필요가 없는 게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 자, 열 효율이 100%입니다. 100%는 1이기 때문에 잠열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잠열. 그러면 잠열은 얼마가 되느냐? 잠열은 2258kJ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올림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이하 버리면 2257인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면 2258 개념이 됩니다. 2258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 쉽습니다. 잠열만 하면. 근데 잠열이 생각이 안 납니다. 잠열은 2258kJ 개념이 됩니다.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 뭐 식을 하나 더 쓰면요. 자, 이 식을 하나 더 씁니다. 그 밑에 공간에 보면 조금 있죠. 자, 이제 순환수량 구하는 거. 순환수량. 얼마나 물이 순환되네. 그래서 순환수량의 단위도 리터 퍼 아워입니다. 시간당 몇 리터가 순환됐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순환수량은, 자, 이렇게 보면 손실연량. 손실연량이 킬로와트로 주어지느냐, 킬로줄로 틀립니다. 그냥 킬로줄 연량으로 주어지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열량으로 주면 그대로 하는데, 이게 킬로와트가 주어지면, 우리가 3600을 곱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1킬로와트는 열량으로 따지면 3600킬로줄이 됩니다. 그래서 3600을 곱해 주셔서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비열이란 것은 뭐였습니까? 아까 4.2kJ였죠. 비열로 나누기 위해서는 위에가 킬로와트를 비열로 바로 킬로줄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36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킬로줄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답이 나오면 이것은, 이거죠. 리터 퍼 아워가 되는 거예요. 순환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혹가 리트 퍼 민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누기 60을 하시면 돼요. 이 나온 값을 나누기 60 하면 리터 퍼민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리터 퍼 민으로 이제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단위가. 그래서 나누기 이것을 60을 하면 리터 퍼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은, 자, 지금 현재 냈던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기본, 이 세 가지가 주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요 전기량과 하는 개념 있죠? 요까지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시면, 자, 급탕 방식의 분류 개념이 나옵니다. 분류에서. 개별식하고 중앙식 있는데, 특히 개별식에서는 여기 순간온수기 적시탕비가 있고요. 그래서 순간온수기 적시탕비기는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가열해서 데우는 방식이 무엇이다? 바로 순간온수기 적시탕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가열해서 해주는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초반에는 물이 안 데워져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찬물이 나오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데우다 보니까 5번에 보시면 60에서 70도씩 온수밖에 못 얻는 거야. 왠가만 가스가 공급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데워진다는 거예요. 가스가 공급 안 되면 안 데워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냈던 거예요. 60에서 70도씩 온수 가지고. 그리고 얘는 알아두실 것이, 거기 보면 가스 공급을 이는 뭐다? 벤츄리관이고 점화장치 역할이 뭐다? 파일럿 프레임이 하는 겁니다. 파일럿 프레임 개념이. 그래서 여기는 뭐 스팀 사일런스 이런 거 없습니다. 서모스트 이런 거 설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이 겁니다. 순간 온수기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집에 뭐 미용실에 있는 머리 감겨주는 것이 바로 순간 온수기 적시 탕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저거죠. 자동 온도 조절기 같은 게 없다는 게. 오로지 여러분들 온도 조절은 뭘로 합니까? 이거 수전으로 틀어가지고 있죠. 이걸로 온도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좌측으로 세게 틀면 뭐다? 뜨거운 물 나오고, 보통 좌측이 온수 내오게 해놨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설치하신 분도 간혹 가다 있긴 있어요. 좌측으로 하면 온수, 우측으로 하면 뭐다? 냉수.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걸로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이지, 자동 온도 조절이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순간 온수기는. 그래서 순간 온수기 하면, 그, 벤츄리관에서 가스 공급이 되고, 점화장치가 뭐다? 파일럿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얘는 팽창관 팽창 탱크를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는 팽창되는 물이 빠집니다. 항상 수준을 이어서 물을 사용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사용 안 하면 가스 공급이 어떻게 차단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 온수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요 가스량과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예. 가스량과 하는 건 계속적으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순간 온수기는 혹시나 알아둘 것이, 이제 여기에서 가열 코일은, 가열 코일 개념은, 여기에서 가열 코일은 틀리죠. 그래서 이제 가열 코일은 보통 가열 표면적을 갖다가 증가하기 위해서 감는 거죠. 가열 표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가열 코일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에다 구리선을 감아놨죠. 기본이 이겁니다. 그래서 간접 가열식의 가열 코일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서 봐두시면 된다. 그리고 저탕형 탕비기는, 자, 얘는 저 개념이죠. 탕비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수를 뭐다? 저장하는 역할하는 것이 뭐다? 저탕형 탕비기가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비등점에 뭐다?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비등점. 비등점은 무엇을 비등점이라고 했어요? 끓는 점. 비등점은 끓는 점을 비등점이죠.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저탕형 탕비기입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열 손실이죠. 열 손실이 크다 체크하시고, 비등점 가까이 온수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손실이 크다는 정면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런데 여기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죠. 자동 온도 조절해주는 장치가 무엇이다? 서머스탯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서머스탯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머스탯이 필요한 것이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기수 혼합식 당비기는 뭐라 했습니까? 자, 기수 혼합식은 자, 물속에다가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거죠. 물속에다가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기의 잠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고 다시 그것이 물이 되죠. 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얘는 연료효율이 몇 프로다? 100%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내서 연료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게100% 보고 떨어진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연료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압 전기를 사용해서 하기에 소음이 크기 때문에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용으로다 스팀 사일런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팀 사일런서 하면 기수 혼합식 당비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그래서 밑에 서머스탯하고 스팀 사일런서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시험은 서머스탯은 출제를 했습니다. 개별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식 급탕법 비교하죠. 직접 가열식하고 무슨식? 간접 가열식. 그러면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은 차이점은 뭐라 했습니까? 가열 위치. 가열 장소가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면 직접 가열식이고,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가 아닌 뭐다? 저탕조에서 가열하는 것이 간접 가열식 개념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각각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가열식은. 근데 간접 가열식은 저탕조가 두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는 즉 난방 보일러, 전기 보일러로 하면 급탕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내의 스케일은 자, 다른 개념 아니었죠. 자, 보통 직접 가열식은 가열 위치가 어디라 했습니까? 보일러라 했죠. 이거는 보일러에 물이 직접 가열식의 기본 원리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일러에서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을 합니다. 온수 보일러에서 물의 가열 위치가 여기죠. 가열 위치가 여기인데 온수 보일러인데 보통 팽창 탱크가 설치가 돼서 직접 가열식은 이 팽창 탱크의 보통 급탕의 기본 원리가 팽창 탱크의 수압차로 돌리는 거예요. 펌프로 공급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팽창 탱크에서 급수관을 타고 물이 보일러에 공급이 되는 거야. 이 급수관을 타고 보일러에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새로운 물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보충수 공급이 여기에서 1이 공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끓이다 보니까 보일러에서 뭐가 생긴다? 스케일이 생기는 거야. 스케일 발생이 여기서 생기는 거야. 스케일 발생이 보일러에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팽창 탱크의 압력이 수압이 어디에 가해진다? 보일러에 가해지는 거야. 보일러에 가해지다 보니까 보일러가 뭐다? 고압을 받는 거야. 이 압력을 고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스케일 끼지 고압 받죠? 그러니까 수명 길게 써야 짧게 써야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러는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수명이 이 보일러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자, 뭐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건물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자, 이 고층화되면 이 팽창 탱크 압력이 그만큼 많이 가해져야 되죠. 그럼 밑에 터져요. 너무 압력 많이 받으면.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식이고. 그런데 간접 가열식의 경우는
간접가열식은 이겁니다. 보통 가열하는 위치 개념이 다르죠. 간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가열하는 게 아니다. 보일러는 보통 전기보일러고요. 보일러는 전기보일러를 많이 씁니다. 전기보일러고. 자, 여기 저탕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탕조가 있는데 이 저탕조가 여기에서 물을 가열합니다. 물을 가열 위치가 물의 가열 위치가 여기입니다. 가열 위치 개념이 저탕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열 코일을 설치를 해서 이 가열 코일을 여기에다 전기를 보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순간 온수기 가열 코일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순간 온수기는 간에다가 감아놓은 가열 코일이고 얘는 간이에요. 간. 동간 종류의 간이에요. 그러면 동간 안에다가 전기를 보내서 주변에 물을 데우는 방식이 간접가열식입니다. 근데 간접가열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의 공급 개념이 물의 공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얘는 보일러에 물이 공급됐죠? 팽창탱크. 그런데 얘는 팽창탱크의 물이 여기 팽창탱크가 있습니다. 중력탱크가 있는데 이 물이 급수관을 타고 어디로 공급이 되는 거야? 여기 공급이 저탕조에 공급이 되는 거야. 이 급수관을 타고 저탕조에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열하니까 스케일이 여기서 생기는 게 저탕조에서 스케일이 발생이 되고 얘가 이것이 고압을 받는 거야. 압력을 얘가 고압을 받는 장소가 저탕조예요. 그럼 얘는 고압을 받을 필요가 없죠. 얘는 저압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가열식이 그럼 이 저탕조를 압력용기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규모 건축물은 무슨 식을 쓴다? 간접가열식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건축물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축물은 간접가열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알아두실 것이 그러면 저탕조에서 가열하면 뭐가 필요하다? 자동 온도 떨어지면 다시 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모스탯이 여기 필요한 겁니다. 예, 저탕조에 서모스탯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4페이지, 이제 급탕 배관 쪽. 뭐, 작년에도 뭐 급탕 배관 쪽에서 유도를 했는데, 뭐, 올해도 뭐, 배관 쪽은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관 쪽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먼저 거기 보시면, 자, 급탕 배관법에는, 자, 먼저 여기 해놨죠. 배관 방식에 따라 단관식하고 무슨 식? 순환식, 복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 방식에서 중력식하고 강제식 개념이 있습니다. 공급 방식에서 상향식, 하향식, 혼용 방식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관 방식에서 단관식은 공급관만 설치한 게 무슨 식? 단관식이에요. 그러면 급탕관만 있고 반탕간 한수관이 없는 것, 순환관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단관식이에요. 그래서 배관 길이가 짧을 때 소규모 건물에 쓰는 방식이 됩니다. 그럼 얘는 배관에 물을 뺄 때까지 계속 찬물이 나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여기 순환식 나오죠? 순환식은 복관식. 그래서 얘는 공급관도 있고 무슨관? 한수관, 순환관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반탕간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리튼간 또는 뭐 복기간, 한탕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복관식의 개념이 또는 순환식이라고 합니다. 복관식. 복관식은 공급간인 급탕간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급탕간 개념도 있지만
바로 순환관이 있는 거죠. 순환실, 순환관. 그래서 이제 순환관을 뭐 반탄관이라고도 쓰고요. 또는 뭐 한수관, 리턴 파이프에서 리턴관, 되돌아온다 해서 복귀관, 뭐 한탄관 쓰기도 많이 써요.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쓰면 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문장입니다. 그때때 뭐 좀 다르게 쓰려고 막 다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된 것이 자 복관식 개념이 됩니다. 그럼 복관식은 빨리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죠. 바로 이거는 아니죠. 틀자마자 뜨거운 물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저거하고 같습니다. 해전 초밥집이죠. 해전 초밥집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정도 요건 빼내야죠. 여러분들 거기서 여기까지 손에 뻗쳐서 접시 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리에 가만히 앉았는데 접시가 우리 앞에 배달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순환식은 빨리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배관 길이가 길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15m보다 짧으면 무슨 식을 쓰고요? 단관식을 써요. 15m보다 길면 이 복관식 형태를 씁니다. 그런데 리버스 리턴 역함수 배관 방식은 자 이것은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한다 했죠. 리버스 리턴 역함수 배관 방식.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은 우리가 자 이걸 하겠습니다. 자 이런 탕전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자 지금 현재 이 급탕 자 이렇게 수평 급탕 수직 주관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급탕 수평 주관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해줍니다. 공급을 해. 이때 이겁니다. 이 급탕 수평 주관은 구배를 어떻게 두셔야 된다? 선 상향 구배로 둡니다. 예, 급탕 수평 주관은 앞으로 올려주는 무슨 구배? 선 상향 구배. 상향 구배. 그래서 아볼링 구배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새는 상향 기울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상향 기울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일반자 복관식 개념은 이겁니다. 반탄관을 그냥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야. 반탄관을 그냥 이렇게 설계해서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A, B, C 있죠? 일반 복, 리버스 리턴이 아니다. 요거는 일반 복관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A, B, C 하면 A는 물이 잘 나와요. 근데 C가 잘 안 나와요. 유량이 균등히 분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방식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관식은 복관식인데 리버스 리턴 방식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탕전이 이렇게 ABC 탕전이 있을 때 이렇게 있게 되면 자 공급가는 그대로 합니다. 공급가는 그대로 하되 자 이 한수간의 를 갖다가 설계를 할 때 이거 역으로 한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되돌려서 이렇게 한수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ABC 탕점마다 근데 배관 길이는 얘가 길어져 버려요. 얘보다는 파란색 길이가 더 길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역한수 역으로 한수하게 돼. 이렇게 한수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한수하겠다. 리버스 리턴. 이것이 리버스 리턴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겁니다. 반탄관이죠. 한수관은 반대로 무슨 구배? 선 하향 구배로 하는 게 내려가게. 앞내린 구배로 앞내린 구배 하향 기울기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배관 방식이에요. 리버스 리턴이 되는데 리버스 리턴은 온수의 유량을 마다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합니다.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균등히 분배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하면 배관길은 짧아진다, 길어진다? 더 길어져요. 배관길은 길어, 특히 한수관이죠? 순환관의 배관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배관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는 어떻게?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시설비는 더 비싸지는 방식이 리버스 리턴 방식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자, 급탕배관 시공상 주의사항 개념이 나옵니다. 뭐 급탕간의 최소 간격은 뭐 20mm 이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급수함보다 큰 치수를 씁니다. 급탕간이 물은 팽창되니까. 그리고 반탕간은 급탕간보다 작은 치수의 간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에 이제 구배를 두는데, 구배는 급탕배 공기 제거 있죠? 에어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물의 흐름 원활하게 해서 이제 구배 경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보시면 중력순환식과 강제순환식 있는데, 쉽게 강제순환식은 순환펌프 가지고 한수하니까 더 완만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쉽게 이겁니다. 수평 수치가 작아지면 어떻게? 급한 구배. 수평 수치가 커지면 완만한 구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강제순환식은 순환펌프를 이용하는 거고, 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게 중력순환식입니다. 그래서 150분이 해놨죠? 그리고 상향 공급시에서 급탕 수평 주간은 아까 무슨 구배를 한다? 선 상향 구배, 아볼링 구배로 하면 되네. 상향 결계로 가주시고, 반대로 반탕 수평 주간은 뭐다? 선 하향 구배, 암내린 구배, 하향 결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기 굴곡 배관 할 때는 뭘 설치한다?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 뭐 굴곡 배관을 뭐 디귿자 배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굴곡 배관을 요철을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기를 이제 온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배관의 신축위험은 꼭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배관의 신축위험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팽창 탱크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배관의 신축위험세. 자, 신축위험세 종류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첫째 뭐 있습니까? 스위블 조인트. 자, 뭐 스위블 위험세라고 써도 되고요. 네. 아니면다 조인트. 그리고 자, 루프형 위험세, 조인트. 그러면 루프형 위험세는 조인트 같은 말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겠습니까? 신축 곡관. 곡관이라고 합니다. 신축 곡관. 그리고 자, 슬리브형 위험세. 슬리브형 위험세가 있고, 벨로즈형 위험세가 있고, 신축 위험세가 있고, 벨로제형, 벨로제형 신축위험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볼 조인트가 있죠. 볼 조인트. 자,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본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저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스위블 조인트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신축 위험세는 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간하고 동간하고 구분 좀 해두시고, 신축 위험세 설치 강간일 때는 얼마? 30, 동간일 때 20m마다 이내마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게 스위블 조인트는 두 개 이상 뭐를 이용한다? 엘보입니다. 엘보를 이용하는 신축 위험세가 스위블 조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블 조인트는, 그래서
두개이상의 일부를 이용하는이용으로서얘는어디주변에많이산다방열기주위배관의신축염색꼭체크하시오그래서스위블조인트는잘정확히알아두십시오그래서두개이상엘보를사용해신축염색으로서방열기주위배관에사용되는신축염색가스위블조인트가됩니다근데얘는고압배관에사용못한다겠죠저압배관에사용되는거라겠습니다그리고그다음에이제신축고관루프형이염세가고압오개고압배관쪽에사용이되는신축염세라겠죠그런데얘는협소장소에는사용할수없다는단점을가지는것이신축고관루프형이염세가됩니다기억해두시고그다음에자그래서이제배관신축염세하고제발밑에팽창탱크하고헷갈리면안됩니다팽창탱크는뭐라겠습니까팽창탱크는물의팽창이죠물의팽창에이상함을흡수해요배관의수축팽창신축을흡수해주는건무엇이고신축염세고헷갈리면안됩니다그래서이제팽창탱크는물을끓이게되면물의부피팽창과같은이상압력이발생하는데그걸갖다가도출흡수해주는장치가팽창탱크가된다겠습니다그리고본래의물을보충하는역할도합니다그래서여러분들이팽창탱크에서보충수가급수관을타고들어가게되는겁니다그죠그런데팽창탱크는개방형팽창탱크하고밀폐식팽창탱크가있습니다그러면보통물의온도가100도씨를넘게되면뭐다밀폐식을가는거고일반인경우다개방형팽창탱크를설치를해주시면됩니다그리고팽창간이죠자그럼팽창간을우리가뭐라고칭했습니까팽창간또는안정간또는도피간이라고도칭합니다그럼물을끓이되물의팽창이발생하는데그것을도피시켜주기위한간이팽창간안정간도피간이라고칭합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팽창간은우리가알아두실것이팽창간을안정간또는도피간이렇게칭합니다도피간팽창간을안정도피간그래서이거는급탕마다수직주간을그대로연장합니다지금현재이것이급탕수직주간이라고하면급탕수직주간그래서이것을줄이면급탕입주간이라수직주간을입주간이렇게하죠입주간이되었네그래서이제여기뭐최상층예를들어서이급탕전이이렇게있었어요급탕전이이게최상층이다최상층급탕전이있으면급탕전이여기있으면이급탕수직주간그대로연장하는게이간을그대로연장해서팽창탱크에자유개방을하는게팽창탱크가이렇게있었다그대로자유개방을해주는겁니다그래서이팽창간은급탕수직간을그대로연장해야돼요이팽창간은급탕수직주간을그대로강경축소하면안됩니다급탕이수직주간주간을연장해서연장하여사용합니다연장해서사용을하는겁니다그래서강경축소는없어요강경축소는없다결과적으로팽창간경은급탕수직간경과같이가는거예요팽창간경은급탕수직주간간경과동일간경급탕수직주간간경과동일간경이에요통일강경으로설계가되는겁니다이것을항상명심을해두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얘는그래서그
리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팽창간 도중에는 절대로 밸브로 설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지금 시험 낸 거는 얘가 이거 제일 많이 냈습니다. 팽창간 도중, 이거지요. 팽창간 도중에는 절대로입니다. 예외 없어요. 절대로 밸브 설치는 금화입니다.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줘야 되니까, 이거 아주 시험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팽창간은 항상 기억하지, 급탕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9번이죠. 9번도 뭐 출제되었습니다. 자, 9번은, 자, 배관 공사가 완료되면, 자, 먼저 수압시험을 하고 보험 피복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10번에 간내 유속이 너무 빠르면 습격증에 2m 세컨드 초당 이하로 쓰게 합니다. 저거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 이겁니다. 급수나 급탕이나 유속을 같게 설계해요. 급수나 급탕이나 동일하게 2m 세컨드 초당 이하로 설계합니다. 유속이 빠를수록 사실마다 워트에 말이죠. 습격작용 원인이 되기 때문에 2m 세컨드 초당 이하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11번에 간의 신축을 고려해서 건물에 적벽 관통 배관에는 슬리브를 사용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구배나 공기가 정체 일어나기 쉬운 배관 등 탕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배는 역구배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46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온수순환펌프. 온수순환펌프는 원심식 펌프, 센츄리 퓨컬 펌프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는 충류형 펌프, 라인 펌프를 사용하는 거고, 규모가 좀 커질 때는 볼류트 펌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류형 펌프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한다? 라인 펌프라고 칭합니다. 라인 펌프. 충류형 펌프를 라인 펌프라고 칭합니다. 라인 펌프. 라인 펌프. 그러면 순환 펌프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래서 이제 온수 순환용 펌프 자 설치 위치는 여기 설치를 합니다. 설치 위치가 어디가 되는가 하면 이제 되돌아오는 간이죠. 리턴간, 순환간이죠. 한수간인데 순환간이 말단. 되도록 순환과 말단하고 말단과 가열장치. 가열장치가 될수 있는 게 뭡니까? 보일러 아니면 뭐다? 저탕조자네. 그래서 가열장, 순환과 말단 가열장치 여기 사이에 설치, 가열장치 사이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설치 위치가. 그래서 간접가열식은 리턴간으로 되돌아오잖아요. 복귀간 되돌아왔을 때 그걸 갖다가 저탕조에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가열식은 순환간으로 되돌아오는 물을 갖다가, 그죠? 그걸 갖다 온수보일러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수순환용 펌프. 자, 그러면 이거는 명심하세요. 그래서 급탕 쪽은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뭐다? 펌프는 없어요. 급수는 펌프 가지고 해주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소방이나 이런 급수 쪽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은 펌프 가지고 압력을 맞춰줍니다. 거의 그렇게 맞춰주는데 일반적인 이거 급탕 쪽은 아니란 겁니다. 급탕 쪽은 우리가 수전의 급탕 공급 압력을 맞춰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 맞춰주고 있다? 팽창 탱크에.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공급 압력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소방 펌프, 나중에 소방 거기 있죠?
압송수 장치를 뭐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압력을 맞춰주는 걸 펌프 가지고 거의 합니다. 수조는 예외적으로 쓰는 거고 거의 대부분 펌프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7페이지 뭐 배수 및 통기 설비 파트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